TV에 많이 나온 제주도 고등어 쌈밥집 후기. 드디어 제주도 먹부림 마지막 편 중문 고등어 쌈밥.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쁜 꽃들이 반겨주는데 비가 안 왔다면 밥을 먹고 산책하고 싶을 정도로 이뻐서 놀랬음. 안으로 들어와서 가격 확인해주고 후기에는 묵은지 고등어찜이 맛있다 했지만 다른 메뉴도 궁금해서 구이와 돈가스로 선택해주었음. 고등어 구이에는 전복 돌솥밥이 함께 나오는데 돌솥밥에 전복도 많이 들어가 있고 구이를 올려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왜 TV에 많이 나왔는지 알 수 있었고, 진짜 제주도를 갔을 때 실패 없는 맛집을 찾는다면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음. 돈가스는 바삭하니 맛있었지만 특별한 점은 없었고 구이와 솥밥이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는 김치찜 먹으러 갈 의사 100%.